네, 맑고 청명하고 따뜻한 봄날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야 이렇게까지 봄 같은 봄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네요. 작년에는 이런 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 이제 이게 기온이 조금 낮은 대신에 정말 너무 화창하고 맑은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겨울은 따뜻했는데 봄 되니까 조금 추웠어요. 오히려 네, 네. 맞아요. 꽃샘추위가 굉장히 좀 오래 가고 그랬는데 평균 기온도 상당히 낮은 3월 말에서 4월 초를 보냈는데 근데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추운 게 너무 상쾌하고 쾌적하고 기분 좋을 만큼 정말 제대로 된 봄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낮에 나와도 너무 기분 좋고, 네, 뭐 밤에 이제 뭐 저녁 때 좋고 네, 외출 나가도 너무 좋고 진짜 야, 날씨 좋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구나라는 네. 느낌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최PD님도 네. 예전에 그 미세먼지 지옥 속에서 마스크 끼고 그 꾸역꾸역 그 굳이 자전거를 타겠다고 건강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 없는 행위를 계속 하시다가 네. 요새는 아주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다고 하시고요. 네. 저희는 이 와이어가 없어졌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뭐 날씨 때문에도 쾌적하고 뭐. 와이어리스 덕분에도 네. 쾌적하고 더 이상 쉬는 시간에 마이크를 굳이 벗지 않아도. 원래 활동 반경이 저희가 이 금방 2m를 벗어날 네. 수가 없었거든요. 에반게리온이라고 있었죠. 네. 네. 코드 없이는 벗어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게 날씨도 좋고 와이어리스 이것도 자유롭고 이러니까 요새는 정말 뭔가 네, 기분 좋게 네, 리뷰를 하고 있는 정말 짧은 시즌 네, 이제 여기서 조금 기온이 올라가면 이제 바로 이제 네. 반팔에 반바지 착용 네 이제 바로 이 쾌적함이 뚝뚝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와이어리스와 함께하는 완연한 봄날에 선생님과 함께 어필리티 시리즈 네, 그 뭐 시청자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마이크가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찌찍 이런 소리가 조금 났었는데 이제 안 나겠죠? 아,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이제 이게 의자 소리. 의자 이거 바꿨어요. 바꿨어요? 네, 이거 좀 덜 나는 걸로 덜 지금 나는 바꿔가지고 걸로, 네. 이 예전엔 진짜 뭔가 약간 좀 흉가 같은 사운드가 났었는데 네.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이제는 그냥 약간 조금 오래된 목조 건물 정도, 네, 네, 그 정도 느낌. 가만히 있으면 소리 안 납니다, 이제. 그리고 이것도 뭐, 와이어리스로 바꿔달라 그럴까? 이게 사운드 이제 여러가 있다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기타는 아직까지는 못 고르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가 뭐 하여튼 이런 와이어리스 마이크의 쾌적함과 이 봄 날씨의 이 쾌적함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피니티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래서 하게 될 모델은 스콰이어의 어피니티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인디언 로럴 모델인데요. 이 로럴 모델이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인디언 로럴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 스콰이어 블레스트랩 HSS HT 모델로 인디언 로럴을 했었는데 예. 그때는 가격이 249,000원이었거든요 예. 거기에 비하면 지금 가격이 조금 올랐죠. 이걸 일단 어피니티가 아니었고 블레스트랩이었기 때문에 가격대 기본적으로 더 낮긴 했었는데 인디언 로럴을 그때 저희가 한번 봤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 점수가 그렇게 뭐 썩 좋게 나오진 않았었네요. 네, 그렇죠. 기타, 네. 좀 기타 너무 이제 저렴한 기타여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거를 조금 영향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피니티가 로즈우드로 출시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맞다. 지금 이제 그게 로즈우드에서 인디언 로럴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인디언 로럴이 보시면은 좀 무늬가 마호가니랑 로즈우드의 중간형 네 중간인데 마호가니 쪽이 좀 더 가까운 느낌? 네. 그게 저희가 포페로 모델 보면은 로즈우드 쪽에 조금 더 네. 가까운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마호가니 쪽에 좀 더 가까운 느낌 좀 더 나무 느낌이 네. 좀 연하게 좀 나는 그런 색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저기 녹색 검색창에서 인디언 로럴을 치시면은요 제일 위에 인디언 로럴이 뜨거든요. 이게 진짜 저는 좀 약간 웃긴 게 동남아산 네. 심재는 적색 짙은 황갈색 또는 핑크색. 이거네 황갈색. 거친 조직. 예. 거칩니다. 절삭 접착 및 도장 용이. 그렇죠. 한열과 틀어지기 쉬움. 자, 이 한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져, 어떤 물체가 둘로 분리되는 걸 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열과 틀어지기 쉬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메이플에다 붙여놨으니까 한열과 틀어지면 좀 덜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나마 이게 내후성이 강하다고 나와 있는데 부후에 대한 저항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부후라는 게 마모 아니에요? 마모. 네. 그렇죠. 이게 약간 좀 삭지 않는 네. 거, 약간
덜 삭는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틀어지기 쉽다 뭐 이렇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음향목으로 봤을 때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 조건은 좀, 아니죠. 네, 포페로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조금 한 단계 낮은 네. 단계의 대체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디안 로럴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목재에 대해서 약간 실망을 하시게 될 네,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네, 가격은 건속가 48만 5천 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38만 8천 원,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전장 99.5cm, 무게 3.27kg, 두께는 40플러스 2mm, 12플랫 디드는 73mm입니다. 바디는 엘더, 넥은 메이플,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0.9mm로 굉장히 네, 타이트합니다. 정말. 지판 인디언 로럴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기는 9.5인치, 241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점프 프렛에 싱글콜 픽업 3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네 그리고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은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스 스펙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팬더 클린톤이고요. 싼 소리, 나쁜 소리, 거친 소리 이런 거 안 납니다. 오, 좋네요. 오, 좋은데요? 마샬 클린톤이고요. 거리네요. 오히려 옛날에 빈티지한 느낌을 흉내낸다 생각하면은 더 나은 괜찮은 같아요. 느낌이에요. 되게 오히려 되게 나은 네. 것 같아요. 자, 레드락 밴더 트위니버블 레드락 히야. 좋습니다. 마샬 진짜 마샬 날게인을 들어볼 차례인데 8입니다 게인. 이거 되게 깔끔하네요. 은근히 엄청 빈티지 그 막 커스텀샵 같은 느낌의 네. 비닐 소리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요. 나고 깔끔해요. 38만원대에 차라리 아예 빈티지 지향으로 짹짹거리는 그 옛날 톤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의외로 굉장히 좋은 기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반주 묻혀서 바로 한번 모니터를 해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그냥 뭔가 들으시면서 아 이거 커스텀샵이야 비싼 기타야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선입견을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고 들으면은 은근히 비싸게 들리는 소리 같은 예. 느낌이 들어요. 그 날것에 가까운 그 옛날 빈티지 사운드가 좀 섞여 있거든요. 1080으로 안 들고 240으로 들으시면 로리겔거 같은 소리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딱 그 접점이 있어요. 그 저렴한 소리와 되게 느낌 있는 빈티지 사운드 딱 접점 중간에 있는 그런 사운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되게 괜찮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2399화 펜더 커스텀샵 2018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1962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링 모델이었는데 여기에 기타면 나이껏님 저희가 그때 시연에 산호라면 했거든요. 예. 산호라면 내 통장은 개털 되겠지. 산호라면 걸릴까봐 치지도 못하겠지. 살고 싶으면 기타면서만 봐야 되겠지.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기타면 나이껏님 굉장히 구슬픈 그런 한줄평 달아주셨는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한줄평까지 알아봤고요. 선생님 평평 드리겠습니다. 이거 인디안 로렐에 관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좋은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인디안 로렐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되게 웃긴 게 이 인디안 로렐이나 로럴이 그거잖아요. 월계수인데 월계수. 이게 이제 제우스의 신목이죠. 그래서 그 월계수의 그 꽃말 중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영원 불멸. 근데 목재를 찾아보면은 네. 영원 불멸이 아니고 틀어지기 쉬운. 네. 한열 아주 쉬운 뭐 이렇잖아요. 이게 약간 뭔가 아이러니한데 또 그게 또 영원 불멸을 나타내는 또 어피니티 시리즈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접점 그게 접점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정말 좋은 사운드와 그 정말 싸구려 싼 사운드의 그 접점의 어떤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인디안의 지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싼 목재를 가지고 비싼 소리를 낸다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렇죠. 보면 네. 38만 8천 원이요. 자, 네, 점수 몇 대면? 그당 8080. 예. 네, 88. 88입니다. 88. 자, 이렇게 인디안 로럴 모델 38만 8천 원 어피니티 시리즈 팔이 되게 많으네요. 네, 그러게 38만 8천 원 8.8점. 네. 네. 오늘 4월 8일.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38만 8천 원인데 이제 험싱싱이에요. 네.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인디안 월계수 시리즈는 네. 계속 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